교회 이렇게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김서구 부른 노래는 빅토리아입니다.
이렇게 좀 주세요, 엄마.
올라가는데요. 1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학교정이 땡땡땡을 치면 학교정이 땡땡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불렀었던 나이에요. 근데 지금 소리가 많이 조금 짜증짜증해지게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리허설 때보다 좀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노래를 이제 꾸준히 하니까 이만큼 컸어요. 이제 너무 대견해요. 그때 생각하면 다음 순서는 우리 서자몬 박하빈 아이디어 볼 건데요. 그룹 본문은 넷 폴피우노미 센토입니다. 소리도 똑같이 맞췄나봐요. 네. 들어보시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힙합도 그죠? 다음은 백지영 여자를 노래는 만네오 로사입니다.
할 때 제이랑 얼마나 화를 내면서 이거 하잖아, 베이스잖아, 소리 크게 해라, 정말 말 되게 안 되는데 여기 딱 서니까 되게 실전에 정말 말 잘 제가 가르쳤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게 배신자더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영어는 너무 예, 하빈이 저렇게 안 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이태리 가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내려올라가지고 예, 가만히 서 있으라고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싹 고쳤네요. 배신자들이래요. 다음 순서는 딱 보면 이태리에서 갓 온 것 같은 아이인데요. 네. 하지만 한국 아이예요. 정중하세요. 우리 어머니 레이오엘입니다.
신났어요. 그래서 아직 안 신났다고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네, 그냥 아저씨 같은 나이인데요. 네, 아저씨들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이제 원래 여자들 키로 노래를 했다면 이 친구들은 진짜 남자처럼 노래를 부를 건데 네, 한번 어떻게 하나 잘 들어봐주시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변해가는 과정이라서 뜻대로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노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다듬어질 거예요. 돌을 못 먹은 파인스타즈 주십니다. 바피누 까로입니다.
연기여서 아, 큰일 났습니다. 다음 자 김지영과 박도희가 네, 부르게 될 노래는요 뿌리기에라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되고 기대하셔도 된다고 하지 말랍니다. 네.
사람 날라리 복장인데 원래는 제일 진지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합창단의 왕원이세요. 지금 우리 이래가 불러줄 이해 맞추어는 조수미가 불러서 유명한 노래예요. 예. 조 이래가 될지 감사한 것지만 뭐 팀장 박수와 인생들의 참여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고요. 또 세상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쓰임받을 일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자신감도 갖고 뭐 엄마로 부르든 뭘 알고 부르든 그 마음을 잘 아는 게 저는 굉장히 더 좋았는데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힘써주신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몰라요. 철이 없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피아노 지금 반주 해주셨잖아요. 이 아이들 3곡 정도의 곡을 다 쳐주셨는데요. 뭐 사실 지금 임신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반주를 더 멋있게 잘 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뒤에 선생님 되시는데요. 우리 성악 선생님. 장훈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양성훈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의 피나는 열띤 정말 아그라를 쓰면서 욕을 하다시피 하면서 아이들을 여태까지 끌었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다 보여준 아이도 있고 절반밖에 못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그래요. 예, 그게 보이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무조건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앞에 쓴 건 잘한 거예요. 예, 저는 그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제가 못했던 건 저만 다 제가 혼내겠습니다. 제가 혼낼 거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로 어디 뷔페 출장 뷔페에서 온 것처럼 음식도 너무 맛있고 아이들 두 번씩 갖다 먹고 그래서 아마 오늘 더 힘내서 오늘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을 준비해 주신 그런 담당 맡으셨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우리 저기 저녁 때마다 식사해 주시는 우리 신은이 어머님께 앉아계시거든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월 26일에 정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포스터는 제가 막 급하게 찍느냐고 빼먹어서 안 하는데요. 별별로 저희들이 제가 다 이제 보내드는 보내고 부착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행동을 보여주신 우리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그 친척들, 제가 3명에게 네, 초대왕 선물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모카 포트를 주겠다 했더니 뭐 불만이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는 커피를 못 먹는데 왜 그걸 주느냐. 아이들이. 그래서 상품을 조금 바꿔보자. 예, 네, 부모님들만 좋은 일이 나와. 이러면서 애들이 입이 대빨 나오길래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해서 문화상품